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붕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역까지 도보로 10분이면 갈 수 있는 위치에 내가 다닐 회사가 있다면 다닐만 하지 않겠어요? 요즘 잘 나가는 인천 서구인데 주변에 카페랑 밥집도 좀 있고 동네는 산업단지지만 그래도 괜찮은데 어떠세요? 중소기업 운영하신다면 아니면 개인 사업 하실 거라면 여기 들어오실래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 주안도가 산단역 인천 지하철 2호선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M&J 비즈타워는 지금도 바로 입주 가능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인천 서구 주안산단 내에 위치해 있으며 평당 분양 가격이 400만원대 지식산업센터죠. M&J 비즈타워는 가좌IC와 인접하고 대로변에서 바로 진출입이 가능하여 물류이동 시 차량이동이 용이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타 지식산업센터에 비하여 주차공간이 넉넉하고 전층 5톤 화물엘리베이터 운행 중이며 드라이브인 시스템으로 호실앞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죠. 상가, 공장, 사무실이 있으며 1층 상가 2층부터 4층까지는 공장, 5층 주차장, 6층부터 9층까지는 공장, 10층 오피스입니다. 가격은 어떨까요? 분양면적 63평, 전용면적 30평짜리가 보증금 1200만원에 월세 120만원입니다. 이 정도면 좀 적당하지 않나 싶죠. 관리비는 평당 3,500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관리비는 정확한 관리비는 아닙니다. 이유는 공실이 많기 때문이죠. 정확한 관리비는 입주율이 80%가량 되어야 정확한 금액이 산정될 듯합니다. 전용면적 30평당 무료주차 2대입니다. 넉넉한 무료주차, 그만큼 지금 공실이 많다는 방증입니다. 지금 차를 다 세워도 남는 공간이 많으니 이렇게 넉넉하게 주차 공간을 뽑아주고 있죠. 매물이 80개가 넘게 나오고 전용 25평형 오피스가 보증금 900만원에 월세 90만원이라는 가격에 나와도 지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죠. 매매 가격도 보면 전용 25평형 호실이 2억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팔려고 내놓은 호가죠. 그만큼 지금 저렴하게 팔려고 하지만 기존에 분양받은 투자자들이 매물을 내놓지만 팔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 부평구 갈산동 지식산업센터인 인천테크노밸리 유일센터 1층 상가도 텅 빈 채 임대문해라고 적힌 펼침망만 붙어 있습니다. 사무실이 절반 가까이 비어 있어서 마치 귀신의 집 같은 모습이죠.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는 지식산업센터인 송도 AT센터는 완공 이후 분양 및 입주가 이뤄졌지만 현재 총 공장과 사무실 등 1,055곳 중 527곳인 50%가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을 지나는 사람은 많지 않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서구가좌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M&J 비즈타워 도마 찬가지입니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지만 157곳 중 80곳이 공실로 남아 현재 미입주율이 50%가 넘는 상황이죠. 더욱이 제조업만 입주가 가능한 4층은 대부분 비어있어 정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상업시설이 들어와야 하는 1층은 분양사무실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어있죠. 편의점과 부동산만 있을 뿐 지식산업센터 상당수가 작년에 분양이 이뤄진 곳도 아직도 임대인을 구하지 못해 텅 비어있는 상태인 상황이죠. 기업 입주가 없으니 결국 주변 상권 등도 모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곳곳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들이 미분양 미입주로 빈 채 방치 중이죠.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 대출 규제 등을 했지만 규제 사각지대인 지식산업센터는 오히려 투기 세력이 몰린 뒤 그들은 빠져나가고 뒤늦게 뛰어든 퇴직자들이나 영끌독들이 한 채 두 채 산 것이 현재까지 임대인 등을 구하지 못한 후폭풍이 남아있는 것이죠. 공실은 50%가 넘는 상황. 인천 지역 지식산업센터의 순세 곳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곳은 부동산 호황기인 2019년 이후 분양이 이뤄졌지만 현재 대부분이 입주는커녕 분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 AT센터와 인천 서구 M&J 비즈타워를 비롯해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테크노밸리 유원센터는 총 사무실 2,200곳 중 528곳이 서구 가좌동에 있는 아르테크 주안도 공장 사무실 225곳 중 43곳이 비어있죠. 지난 2021년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가 이어지자 투기 세력들이 분양가에서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한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등의 지식산업센터로 몰렸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입주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죠. 초기 투기 세력은 모두 떠났고 뒤늦게 퇴직금과 영끌을 한 영끌족들은 진짜 곡소리 나는 상황입니다. 3억짜리 지식산업센터를 대출 90% 믿고 구매한 한 투자자는 본인이 구매한 지식산업센터에 금리는 2배로 올라서 이자를 2배로 내야 하고 세입자는 들어오지 않아서 월세는 못 받고 세입자가 없기 때문에 관리비도 수십만 원 내야 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친척들한테도 소개해서 지금 그 친척들도 본인과 똑같은 상황이라 잠을 못 자고 있다고 하고 있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간신히 계약금 정도만 모았고 대출 이자는 월세로 메꾸고 여기서 남는 돈을 수입으로 가져가서 은퇴 후 여유자적한 삶을 살려고 했다가 지금 진짜 큰일 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까지 이어진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올해부터는 사라지면서 분양은 물론 입주자를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지식산업센터를 누군가 구매해도 그 사람들이 나중에 팔 때 취득세 감면이 안 되니 안 팔릴 것이라고 판단이 든 사람들이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구매하기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들만 지식산업센터를 평생 가지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규제가 심할 때 송도 등 인천의 많은 지식산업센터로 투자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지금은 당시 분양가보다 가격이 낮아졌고 경기가 나빠져 입주자의 발길도 끊겼습니다. 아파트는 싸게라도 팔린다지만 가격을 좀 낮추면 서로 사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마치 상가처럼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을 낮춰 손해를 보고 팔려 해도 전혀 팔리지 않는 상품이죠. 진짜 5억짜리면 2억, 3억에 팔아야 팔릴까 말까 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큰 충격이 온 상황이기에 그 누구도 이것을 쉽게 팔 수 없습니다. 결국 세입자를 구해서 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간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관건인데 지금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기에는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지 않고 기업이나 사업자들도 돈 쓰는 것을 꺼리기에 지식산업센터로의 이사를 꺼리고 있죠. 이 같은 지식산업센터의 미분양미 입주는 지역 경제의 악영향은 물론 인천시의 인천지역산업 구조 개편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부동산 호황기에 지식산업센터에 투기가 몰렸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경기가 예년 수준으로 좋아질 때까지 당분간 이 같은 공실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냥 풀리기는 쉽지 않죠. 법규 개정 등을 통해서 다양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한다면 어느 기업이 여기로 들어오고 어느 상가에 세입자들이 올까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식산업센터 투자자도 위험하고 여기 들어올 세입자도 위험하고 그 모든 것을 안전하게 하는 것은 결국 인프라와 교통인데 그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은 곳들은 더 위험한 상황이죠. 결국 부동산 투기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지금 인천의 지식산업센터는 곳곳 텅텅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더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 이들 투자자들은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정리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네요.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